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치단체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가 경상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낙찰과 관련해 공무원은 형사 고발, 시장은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신진주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8월 일대 5만 5천여 제곱미터의 공동주택 용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돼야 하지만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지역 3개 업체가 응찰해 추첨을 통해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응찰한 3개 업체 가운데는 사내 이사가 동일하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같은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낙찰 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같은 지구 내 다른 토지 낙찰건과 비교하여 50억 정도의 토지 매각 대금 손실을 초래하게 한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진주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곳 기숙사는 입주 업체에 한해 종업원에게 분양할 수 있지만 70%가 일반인에게 분양됐습니다. 기숙사는 개별 취사가 50% 미만이지만 100% 가능하다고 허위 과장 광고까지 했습니다.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와 사천, 김해, 양산 등 4개 시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개발업체 6곳과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공무원들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